안녕하십니까.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혜입니다. 청송군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보문화체육센터 공연장,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, 남청송농협 안덕지점 대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관내 농업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. 이번 교육은 지난해 영농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핵심 영농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식량작물 및 토양, 고추, 사과에 대한 내용과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동영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접목된 양질의 교육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핵심 영농기술 및 최신 영농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. 교육이 끝난 후에는 관내 농업인들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. 교육은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 등록 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